약 400만 년 전, 물론 그때 전 없었지만요. 우리의 유인원 조상들은 안전한 나무를 떠나 인간이 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먼 거리로 식량을 옮기고 도구를 사용해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네 발로 걷는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랄레스 형사는 천장이 아주 낮은 그의 방 안 폭신한 매트리스 위에서 잠이 깹니다. 그는 발과 다리의 길이가 거의 같기 때문에 네 발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서서 걷거나 똑바로 앉아 있어서 생기는 요통 같은 건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모랄레스가 피곤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낮고 넓은 가구가 있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에는 벽의 전체 길이만큼 긴 서랍이 있습니다. 모랄레스는 작은 우유팩을 꺼내서 빨대를 꼽습니다. 막 한 모금 마시려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기는 벽에 설치되어 있고 스마트홈의 일부로 연결되어 있어요. 화면은 전화를 건 사람이 경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경사님. 아이백이 또 하나 사라졌어. 이 사건은 오늘로 종결시켜야 해. 그렇지 않으면 자넨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게. 직장에서 또 다른 멋진 하루가 되겠군. 이라고 모랄레스는 생각합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그는 통화를 끝내고 서둘러 샤워를 합니다. 물론 샤워실도 매우 낮습니다. 사용자의 손이 자유롭도록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내장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편의시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모랄레스는 침실의 낮은 옷장에서 긴 선반을 잡아당겨 꺼냅니다. 그의 점프슈트는 발만 들여놓으면 쉽게 조여지고 고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백을 등에 맵니다. 이제 아이백이라는 단어는 듣기도 쉽습니다. 아이백은 매끄러운 얇은 상자입니다. 자동으로 사용자의 등에 달라붙어 전선이 목덜미에 연결되면 두뇌 뉴런 연결이라는 메시지가 켜집니다. 네 발로 걷는 세상에서 사람의 손은 걷고 서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아이백에는 로봇팔이 달려있습니다. 로봇팔은 신경에 연결되어 있어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랄레스는 신발을 신습니다. 물론 신발도 네 개입니다. 손에는 유연한 글러브형 신발을 신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면서 문을 잠그는 망망 스캐너를 들여다봅니다. 사람들이 거의 손을 사용하지 않는데 사회가 어떻게 그렇게 발전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인간은 네 발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더 많은 혈액이 뇌로 유입되고 이것은 지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더 커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더 효율적으로 발달됐습니다. 핸즈프리 도구와 편리함이 필요한 세상에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도시에는 낮고 넓은 건물들이 거리에 늘어서 있습니다. 광고와 포스터는 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포장도로에 직접 붙여져 있습니다. 그중 순회 서커스에 대한 광고가 모랄레스의 눈에 띕니다. 오늘 초연 놓치지 마세요. 형사는 미소를 짓습니다. 최근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마치 서커스처럼 느껴집니다. 차량들은 바퀴 달린 봅슬레이처럼 땅바닥에 가깝게 놓여 있습니다. 운전자는 수평 좌석에 드러누워 앞으로 몸을 기댄 채 운전을 합니다. 하지만 모랄레스는 오늘 뱀처럼 생긴 버스를 타기로 결심합니다. 사람들은 아이백에 연결된 화면으로 채팅하고 비디오를 보고 전자책을 읽습니다. 두 명의 10대가 최근에 본 블록버스터 영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물론 영화관도 꽤 다릅니다. 천장에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은 부드러운 소파에 등을 대고 누워 하늘의 별을 보듯 영화를 봅니다. 그 10대들은 새로 나온 공포 영화를 본 모양입니다. 영화는 두 발로 걷는 무서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인공은 해변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시민의 아이백을 훔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여자가 웁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도시 전역에서 사람들이 아이백을 도난당했습니다. 경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격자도, 카메라도, 지문도, 흔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모랄레스가 모래에서 아주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인데 발자국은 있었지만 손도장은 없었죠. 범인은 어떻게 팔 없이 돌아다녔을까요? 그들은 똑바로 서서 걸었을까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형사가 아이백으로 발자국을 스캔한 결과 그런 무늬가 있는 운동화가 근처 지역 체육관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모랄레스는 단서를 따라갑니다. 체육관에서 사람들은 넓은 러닝머신 위에서 조깅을 합니다. 누워서 네 개의 페달이 달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체육관에서 일립티컬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건물에 계단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랄레스는 탈의실 근처의 낮은 급수대에서 레슬링 선수 두 명이 물을 마시고 있는 걸 봅니다. 향수 어린 미소가 그의 얼굴에 스칩니다.
체육관을 찾은 모든 사람들이 해변에 발자국을 남긴 바로 그 운동화를 신고 돌아다닙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 모랄레스는 방을 둘러보며 궁금해합니다. 모두들 네 발로 걸어다니고 무언가 숨기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이 사건이 다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는데 바로 그때 요가실에서 나오는 젊은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녀가 그에게 미소를 띠고 모랄레스도 미소로 답합니다. 여자는 그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앨리스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그가 여기 처음 왔는지 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묻습니다. 모랄레스는 그녀에게 체육관에 수상한 사람이 있었는지 물을까 했지만 당분간 조용히 있기로 합니다. 게다가 앨리스에게 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녀에게 뭔가 매력적이지만 신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그를 길 아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자고 초대합니다. 그는 동의합니다. 카페에는 의자와 테이블 대신 큰 나무컵 받침 주변에 베개가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아이백 팔을 이용해서 커피를 들 수도 있지만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머리를 드는 것은 그다지 편하지 않는데요. 빨대가 완벽한 해결책이 되어주는 이유죠. 둘은 커피를 들고 구석에 있는 외딴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때 모랄레스는 앨리스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 말했고 그녀는 최근에 서커스에서 똑바로 서서 걷는 남자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모랄레스는 동네에서 본 빛바랜 포스터를 기억해냅니다. 이 특이한 사건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좀 이상한 유행 아닌가요? 사람들이 두 다리로 서서 걷는 것에 대한 영화와 예술 작품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앨리스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오락거리죠. 모랄레스는 다시 사건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사무실로 돌아가야겠어요. 좋은 대화 고마워요, 앨리스.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그날 저녁, 새로운 단서를 얻은 형사는 아파트를 나섭니다. 그는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이 줄지어 있는 거리를 따라 서커스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가 도착하자 공연이 한창입니다. 사람들은 무대 주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좌석에는 다리가 없고 등받이 대신 앞쪽으로 가슴받이가 있습니다. 그다지 높지 않은 무대 위에서는 직립보행을 하는 쌍둥이 형제가 기적의 사람들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의 주요 용의자입니다. 모랄레스는 서커스 공연장을 조사하기로 결심합니다. 무대 아래에 위치한 비밀의 방을 발견합니다. 그 안엔 사라진 아이백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아하, 여기서 보게 될 줄 몰랐군요. 그것은 앨리스였고 그녀는 두 발로 똑바로 서 있었어요. 그녀는 쌍둥이들과 함께 있었고 모랄레스를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형사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아이백이 배지를 꺼냈습니다. 모두 체포한다. 움직이지 마. 쌍둥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랄레스를 양쪽으로 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건 전부 앨리스의 짓이었어요. 그녀의 형제들은 그저 졸개일 뿐이었죠. 왜 날 여기로 유인했죠? 들키고 싶었나요? 모랄레스가 물었습니다. 난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라고 그녀가 설명합니다. 인간은 잘못된 방식으로 진화했어요. 우린 똑바로 걸어야 해요. 하지만 아이백이 우리를 게으르고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우린 손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해요. 그러면 키가 커지고 우아해질 거예요. 일어서야 해요. 미쳤군. 모랄레스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어요. 직접 알아보는 게 어때요, 형사님? 얘들아, 아이백을 뺏어. 앨리스는 분명히 자신이 무슨 일에 말려들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모랄레스는 전 레슬링 챔피언이었죠. 그리고 경찰관의 아이백은 특별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쌍둥이 형제를 제압했고 아이백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모랄레스는 세 명을 다 체포했어요.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네 발로 걷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도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